팀장님 눈에 벗었대요. 그래요? 네. 근데 누가 그런 누명을 씌웠대요? 주민원단에서 그랬나 봐요. 아무튼 누명이 벗겨져서 정말 다행이에요. 그럼 그렇지. 백 팀장님이 그럴 리가 없지. 그러니까요. 어디 가시게요? 샘플실. 그럼 백 팀장님 누명 벗었다고 좀 전해주세요. 나도 패턴실이랑 소재실에 백 팀장님 소식 좀 전해주고 올게요. 네. 네. 이제 한시름 났어요. 한시름 났으면 우리 주말에 자전거 타러 어디로 갈까?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소리 마요. 강철 씨랑 자전거 타러 갈 일 없으니까. 그게 무슨 소리야. 힘찬이랑 약속했는데. 그럼 힘찬이랑 약속 어기라고? 힘찬이한텐 내가 알아서 잘 말할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. 서동미 씨, 정말 이럴 거야? 강철 씨야말로 그만 좀 하시죠.